그렇지. 채워샤님 별풍선 8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TDM이 나쁜놈인지 알려드릴까요? 디아블로2에서는 지가 길도 모르는 지옥까지 가라고 해서 그냥 지옥으로 보냅니다. 시도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는 곳으로 똑하게 그지 없는 놈이며. 내 손을 이끄신다. 아 진짜 임페리우스는 진짜 평가받아야지. 이거 지금 패스했다. 맞았구나. 여기 길이다. 공성춘을 사용하려면 먼저 공성론을 모아야 돼. 어 그래. 어 가지고 있네. 어 저기 있다. 누가 더 필요해? 불가능해. 안 되겠군. 이 주먹 아래 쓰러져라. 오케이. 안 되겠어. 선조들이 내게 힘을 주신 분. 방패! 가지고 계십니까? 어서 오세요. 더 담지 못해. 죽으면 알아서 그래. 어, 피해 반사다. 젠장. 차원의 수호자래. 어? 어? 뭔지 모르겠지만 잠깐 갔다 와서 보여야겠구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 이것은 자기 몽둥이를 쓰는. 아 진짜. 궁금한 차원으로 위장할 수 있다. 이 차원문을 통과하는 자는 아득히 먼 세계에 갇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자, 제 마지막 손님이 아니길 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만 역시 좋은 건 안 들고 있네. 혹시 방패가 들어가 볼까? 그래도 열렸는데. 뭐가 있을 줄 모르는 곳은 일단 가봅시다. 괜찮아요. 여기에서조차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진짜.
엔진까지요? 얼마 안 남았을걸요? 많이 남진 않았어요. 와, 여기도 기한이다. 어, 다 왔다. 상자 있다며. 없는데? 없는데? 상자? 아, 나가면 상자 있어요? 머리. 어? 좋아. 고풀 맛이 어떠냐? 야, 고풀이 어딨는지도 알려줘, 매일에서. 와, 부럽다. 고풀이도 매일에서 알려주는 게 있겠네. 성론 왼쪽. 잠깐만, 공성론은 공성론인가 저거? 공성론이구나. 오케이. 내놔봐. 그래, 내놔. 갑진 보호구. 이름부터 기대되는 이름입니다. 끝. 기대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잠깐 가슴이 설레었기 때문에 고맙다. 잠깐 설레게 해줬다. 아직 안 되겠군. 필요해. 아, 그래도 이렇게 맵을 밝혀놨으니까 한 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맵을 밝히는 것의 장점은 이런 게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 갔다가 딱 오면 한 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필요해 것이지. 책임자세요. 자. 니 웬일이니? 자네?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화편을 통해 말티엘의 계획을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는 모든 악의 정수를 검은 영혼 속에 담을 생각입니다. 아니, 심장에 남아 있는 것까지도 영혼 속에 성역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에게서 악의 정수를 빨아내도록 변형됐다. 모든 사람이 죽을 겁니다. 아직 놈을 막을 수 있어. 요새를 공격해야 하오. 마이티, 검은 영혼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아, 원래 이제 대악마만 7명을 빨아들였는데 악마의 정수를 모두 그냥 악마의 정수 싹 다 빨아먹으려고. 그런데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후손이다. 나를 제외한 모든 필멸자는 악마의 정수를 존재의 일부로서 지니고 있다. 그것을 빼앗기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버릴 것이다. 괜찮은 계획 아닌가? 그 나름 내가 말티엘이라면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는 게 전쟁 끝, 행복 시작.
그냥 게임을 하는 게임으로서 말티엘은 참 이상하신 친구네요. 죽창이야 이게 죽창. 그러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치면 됩니다. 평등하게 한 방이야. 아! 됐다. 그래. 이제 이 안에 말티엘 있나? 많은 곳이지 여기. 말티엘과 싸울 때 제컴은 그를 베지 못하고 공기를 가르듯 통과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한 몸에 아우르고 있어 육신의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그대도 죽음의 힘을 부려야 합니다. 죽으라고? 밑에 모여있는 영혼들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소? 죽으라고? 망자야, 그대가 저들과 하나가 되 말티엘과 같은 힘을 손에 넣어 그에게 맞설 수 있을까?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매 순간 수천 명이 죽고 말티엘의 힘은 저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알았어. 안녕, 조상님. 부족의 일원 같다. 혹시 나의 선조인가? 뭐, 와, 말 딱 그 정도만 하고 간다. 나쁘다. 영혼들이 쉬어. 오, 조상님이다. 나는 네 선조 영혼들 대변하는 수호자다. 너에게서 그동안 네가 이룬 위대한 업적,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운명이 보이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선조님들의 영혼이 제게 힘을 주신다면 말티엘은 죽음의 장막 뒤에 숨지 못할 것입니다. 위의 영혼, 말티엘의 마법에 묶여있다. 알 수 있는 거라고 너의 길을 열어주는 것. 곳에 깊숙한 곳에 갇혀있다. 우리를 불어다. 그럼 너와 함께 하겠다. 오케이, 풀어 죽었어. 근데 여기가 길이 아니군. 어, 뭐야? 내 발레 검은 연원석은 차원문을 통해 성역으로 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세상에 죽음을 퍼뜨리고 있다. 이로써 영원한 분쟁은 끝나리라. 야, 이 공개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천재가 됐을 인물이다, 제 친구는. 해치웠습니다. 누가 더 필요해? 사실 천사 입장에서는 인간이 탐탁치 않아요. 애초에 우리가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사랑 악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애들이야. 천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그래봐, 우리나라에서도 혼혈이라 치면은 개 눈이를 부리는데.
차폐물! 방패다! 바지다, 미친. 아니, 차폐물이면은, 방패 같은 걸 줘야지. 친구야, 그 이름이, 차폐물인데 바지 뭐 이런 거 주고 이러면, 좋겠니? 바지 먹은 사람 기분이. 심지어 여기 또 길이 아니네? 아, 그 바지 먹는 사람은 기분을 생각을 안 한다.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금만 더. 아직 안 되겠군. 여기도 아니네. 패시브인가? 잘못된 길만 따라가는 거?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일단 길이 아니고. 맙소사! 저기 길이다! 안되겠군. 하지만 우리는 랩업을 하러 온 것입니다! 괜찮아요! 랩업 때문에 여기 오고 조금만 더. 왔어이? 아니 어떻게 여기에 길이 있을까? 바른 길인가? 이번에도 돌아가는 길이군. 시간이 더 필요해. 이것도 돌아가는 길이었군. 자,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와, 귀신같이 돌아가는 길만 그냥. 아직 안 되겠군. 되게 뭐가 안 돼? 좀 되게 해봐. 힘들다, 봐봐야. 어, 이거 왜 이? 어, 뼈다귀 후려치기. 손무기. 오, 조상님. 전투에서 처치한 모든 이들의 죽음, 그리고 아직 찾아오지 않은 너의 죽음까지. 이제 너에게 승산이 생겼다. 말티엘을 쓰러뜨리고 도망하고 있는 우리 그의 손에서 풀어다. 가면 뭉친다이. 자, 한 번 더 우리의 운을 시험해 봅시다. 난 이곳으로 가겠다. 지혜의 길. 그래, 난 지혜롭지. 여기는 길이 아니었다. 조금만 더. 자, 이제 한번 시작하자. 아, 실패하고 바로. 바로 한번 실패하고. 그래, 여기 맞을 거야. 막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라고 했지만 이곳은 새로운 이벤트였다.
저기요, 길을. 길은 어디 가고 있는지. 시간이 더 필요해. 오! 괜찮군요. 자, 이번에는 과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잠깐, 여기는? 애초에 여기서 그냥 우회전했으면 되는 건. 자, 이젠 제대로 된 길이야! 이제는 제대로 된 길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시간이 더 필요해. 이게 있는데, 그 죽음의 문이 있으면 제대로 된 길이지. 힘들어. 여기는 제대로 된 길이겠지? 오, 몸 많이 줬다. 방패가 하나쯤은 안 나옵니다. 아직도 방패는 때려 죽여도 안 나오네. 이것도 아니고이. 말피를 잡은 방패 줄기세. 아직 안 되겠군. 상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갑바. 조금만 더. 오! 3층. 아, 길이라도 이리로 찾아왔네. 어, 여기 어, 이제 말티엘인가? 오. 이런 거 좋다. 길, 외길, 요새 심장부. 영원석이 성역에 다다랐다. 곧 존재를 쓰여 있는 악마의 피가 말끔히 식어나갈 것이야. 너는 물론이고 네 종족 전체가 멸망하리. 맞이하라, 네팔렘이. 이야, 멋있다. 멋있긴 한데 내가 무기가 좀 좋은 게 있었어요. 말씀이 무기가 좀 좋아요. 피할 수가 없다. 주창 받고 딴 거 한번 껴볼까? 아, 이거 흡수한 죽음의 힘이네. 하지만 그게 널 구해주진 못할 것이다. 어, 검은 용으로 깼네. 야, 이 자식아, 내가 딴 걸로 때려줄게. 이걸로 때려도 많이 타는데. 아, 맞다, 저게 아프지 원래. 어이 어이, 역시 마지막은 부끄럽지 않게 북창으로. 마지막에는 북창으로 이렇게 때려야겠죠. 하필! 오우.
오, 전설은 어깨 방어가 좋다. 더 담지 못해. 그리고 방패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가방이 꽉 찼군. 끝까지 방패가 나오지 않았어. 아유, 좋았어. 아, 이게 선조의 귀환이 모든 룬이에요? 잠깐만, 선조의 귀환이 그거 아닌가? 이거 선조님. 이 친구들 아니야, 이 친구들? 검은 영혼석은 어디 있습니까? 말티엘이 먹었어. 악이라고 그 안에 든 힘을 사용했어. 그럼 말티엘이 죽을 때 디아블로가 풀려났겠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디아블로 말고도 다 풀려났는데 왜 디아블로만 신경쓰지? 티리엘 저놈 보소. 멀리 볼 줄 몰라. 큰 그림을 그릴 줄 몰라. 네팔렘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죽음을 정복하여 천사들을 죄악에서 구하고 온 인류를 살렸다. 승리를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나는 네팔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천상과 지옥의 용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웅이고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야만 용사이다. 하지만 그는 필멸자의 심장을 지녀다. 언젠가 타락에 이끌릴 수도 있는 그날이 오면 그는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파멸을 안길 것인가? 끝났구나. 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정리가 되네. 이게 디아블로3에서 말티엘은 나름 자기가 잘 생각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천사들이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제 전 왜 성력과 여러 곳에 있는 악, 타락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한다라는 것 때문에 말티엘이 저걸 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인류 멸망이 나빠 보이는 거지. 저 쟤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모기 멸망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별 천사 입장에서야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 말티엘은 자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악을 뽑아내려고, 사실 사람을 꼭 죽이려고 한 거다라기보다는 악마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말티엘을 주인공으로 소설 같은 거 나오면은 끝내줄 것 같다. 고뇌 끝에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없애기 위해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오명과 멍해를 짊어지고 내가 세상을 정화하겠다. 그런 거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말티엘 자기, 그리고 자기 희생이잖아. 그렇게 보면 또 아, 이거 정말 괜찮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 결과가 조금 좋지 않았을 뿐. 그렇지 않나요? 결과가 조금 좋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말티엘의 의도라든지 말티엘이 하려고 했던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